여기는 전자매장인데요. 대형 가전을 파는 매장이에요. 니퍼브샵이라 해서 이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들, 그래서 니퍼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.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런 것은 니퍼라고 해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제조 과정이나 배송 중 생긴 미세한 흠집들. 그런데 제품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. 운 좋으면 재고 처리된 새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자체 AS 팀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제조업체가 다 있잖아요. 제조업체에 뭐 우리 굴지에 그 대형 가전 업체들이 일단은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2층으로 올라가니 TV와 컴퓨터, 3층엔 안마 기기와 기타 가전이 반겨주는데요. 6만 5천 원짜리 TV부터 미니 냉장고까지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답니다. 덕분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네요. 새로 이제 집을 장만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가전이 다 필요해 가지고 왔어요. 냉장고, 뭐 세탁기, 또 뭐 TV, 가전 다 필요해요, 사실은. 제가 이사 때문에 지금 급하게 알아보느라고 찾아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모델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세트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. 네. 네. 더 큰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가정집에. 충분합니다. 이걸로 해드릴까요? 아, 결국 고객의 지갑이 열리고 말았네요. 세탁기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 문의하다가 똑같은 제품인데 한 3, 40% 이상은 저렴하고요. 또 어떤 것들은 한 70%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활용도 면에서 주부 입장에서 굉장히 저렴한 걸 좋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. 물건 좋고 가격 좋으니까. 가전제품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좀 저렴하게 사면 아무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죠. 평일에도 쉴 틈 없이 몰려드는 손님에 덩달아 갑부도 바쁠 수밖에요. 어디 뭐 원룸에 들어가실 거예요? 아니요. 저희 지금 요양원. 요양원? 네. 층층별로 넣으려고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얘 하나만 넣나요? 아니, 네 개 해주려고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. 저기 색깔은 상관없어요. 사이즈만 똑같은 걸로 4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고객님이 4개를 찾는데 니퍼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재고를 파악 중인데 저희가 니퍼는 소량의 다 품종이에요. 그래서 품종 종류는 많은데 다 종류마다 소량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이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해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단점이고 장점입니다. 상품마다 재고량이 달라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. 낙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? 아니 이거 왜 X 표시하세요? 이게 수량이 몇 개 안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판매했다는 표시를 체크해놔야 이중으로 팔 수가 없어요. 여러 개 살 사람들이 오시면 이게 짜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팔렸을 때마다 X표를 해놔야 됩니다.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그 다음은 배송을 할 차례. 그런데 포장했다고 곧장 배달하는 건 아니라는데요. 거쳐야 할 곳이 있답니다. 이 제품들은 물류센터로 입고가 다시 되고요. 저희가 한 번 더 검수를 하고 나서 배송기사님들이 픽업을 하셔서 고객님들한테 배송을 시작합니다. 번거롭더라도 마지막까지 꼼꼼한 검수를 하는 건 갑부가 지금까지 지켜온 고집이랍니다. 이젠 비운 만큼 채워 넣을 차례. 물류창고에서 가져온 제품들을 먼저 하나 둘 옮겨주는데요.
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. 그럼 몇 킬로? 몇 톤 정도 오나요? 한 2톤 정도. 2톤 정도? 네. 2인 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 즉시 채워진다는 가전 매장. 고객들이 언제나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수고스러움을 자처했답니다.